신혼활동 말씀하셨는데 예, 예. 신혼활동이 사실 공황소음 문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좀 해결책을 좀 마련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신혼활동의 문제를 파악해 보면 재건축 재개발이 핵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공황소음 피해입니다. 그러니까 공황소음 피해로 인해서 오히려 재건축 재개발의 사업자들이 의욕적으로 뛰어들고 있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성이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공황소음 피해를 문제를 푸는 것이 신월동의 발전의 가장 중요한 키인데 저는 이 공황소음 피해 관련해서는 단기적 그다음에 중기적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장기적인 대책은 저는 김포공항 이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지금 김포공항으로 인해서 수도권에 많은 사람들이 편익을 느끼고 있어 편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양천구 신월동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합당한 전 보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보상은 지금 아주 극히 미진한 상태입니다. 저는 이걸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근본적으로는 김포공항이 인천공항으로 이전돼야 된다. 이번에 민주당에서도 대선 기간에 누구였죠? 민주당 이제 대선 후보 중에 한 분이 박용진 후보였죠. 박용진 후보가 김포공항 이전에 대한 이제 공약을 냈는데 저는 앞으로 시간의 문제다. 실질적으로 도시가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확산되어지고 더 밀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김포공항 이전은 갈수록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이번 대선에서는 어떻게 보면 약한 후보가 약세 후보가 공약으로 하나의 공약으로 좀 아이디어 차원에 던졌지만 저는 다음 대선에서는 이게 아주 중요한 공약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김포공항 이전과 이쪽 서남권의 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강력하게 좀 주장을 할 생각이고요. 중기적 대책은 우선 피해 지역에 대한 그 보상입니다. 피해 지역에 대한 개발입니다. 그러니까 그 피해 지역에 대해서 피해 지역이 현재는 이제 주거 중심의 도시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상당 부분 저는 공항공사나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상당한 부분을 이주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거기에 오히려 도시 첨단 산업단지를 육성하는 게 오히려 지역 전체의 발전을 봐서는 타당한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에 걸맞게 지하철 노선의 완비라든가 이런 추가적 지원들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뭐 전기료 뭐 월 5만 원씩 20만 원을 받고 에어컨 넣어주는 정도의 아주 단기적 대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피해 보상의 범위도 훨씬 더 넓혀야 하고 피해 보상의 내용도 훨씬 주민들에게 피부로 와닿을 정도의 보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보상의 범위와 내용이 강화됨을 통해서 도저히 김포공항이 비용 부담으로 인천공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저는 환경 조성을 해야만 그런 정도로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만 김포공항 이전도 현실성이 있게 전개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